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주 52시간, 68시간으로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아마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기업들 상당히 쏘가리가 이렇게 심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독일과 사업 관계가 굉장히 많은 한 분을 만났더만은 독일은 40시간에 35시간으로 아마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독일인답게 40시간에 37시간 절반 정도로 37.5시간으로 옮기는데 2년, 그리고 37.5시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5시간으로 옮기는데 2년, 그러니까 도합 50시간에서 이 40시간에 35시간, 5시간을 줄이는데 4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이제 변화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68시간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에서 50시간, 52시간이니까 16시간을 줄이는데 단 1년 만에 이렇게 제도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실 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독일처럼 40시간 또그 이하로 갈 수가 있다는 건 선진국이 되는 또 선진국의 징표이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제도를 바꾸고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과격하지 않게끔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어차피 가는 방향은 올바른데 이렇게 빨리 제도를 바꾸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독일 사람들이 5시간을 줄이는데, 물론 우리하고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 5시간을 줄이는데 4년 정도 시간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는 뭐좀 조급한 면이 있죠. 조급한 면인데 그 조급함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고, 모든 어떤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52시간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나 속도, 제도 계획의 어떤 방향은 옳지만 속도라는 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급하게 하면은 부작용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가 아주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인데,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참 속도가 빠르다, 그런 부분을 조금 거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